92페이지 교육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제도. 교육제도 우리 프린트는 53번에 있고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교육제도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2페이지 먼저 연수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회사 및 소속공인회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왜? 자격증이 없으면 소속공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2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 우리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4번, 48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4번, 48번에 동그라미 3번 찾아서 밑줄 치시고요. 93페이지 연수교육 내용입니다. 기억해 보면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법제도의 변경사항 동그라미 하시고요. 법제도 변경사항은 연수교육의 목적이고요. 그 밑에 이번에 실무교육 목적을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법률지식 동그라미 하시고요. 요것만 차이가 납니다.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은 똑같습니다.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자, 그 다음에 교육시간이 있는데 교육시간이 규정이 없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거래 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시간이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 다음에 중개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시간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고요.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은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게 실무교육이다. 1번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임원을 말하며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 신청일,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실무수습도 포함합니다. 실무교육 프로그램 안에 수습, 실무수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무수습이라는 것은 그냥 계약서 작성 요령,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해서 3시간 이내 강의를 하는 게 수습입니다.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억에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니언에 소속공인회사로서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는 교육 안 받아도 된다. 동그라미 2번 소속공인회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실무교육을 보면 실무교육은 등록신청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교육받고 1년 넘으면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1년 지나도록 개업을 하지 않거나 취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데 한번 교육받고 나서 가령 10년간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1년 안에 다시 등록, 재등록,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만두고 1년 넘으면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받아야 됩니다. 소속공인회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개업할 경우에도 교육 안 받아도 되겠죠? 교육의 원칙적인 유효기간은 1년인데 중간에 계속 중개업을 했다면 법 바뀐 걸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따로 안 받아도 되고요. 그만두고 다시 개업을 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년 넘었으면, 1년 안 넘었으면 안 받아도 되고요. 93페이지 3번 직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사전교육이라고 했죠. 미리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1번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했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직무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입니다. 우리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가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직업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94페이지 교육지침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현재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교육지침에는 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수강료 강사의 자격 밑줄 치시고 비업의 수강신청, 출결확인, 교육평가, 수료증 발급, 교육평가 평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요. 60점 이상 안 되면 수료증 안 줍니다. 실무교육. 실무교육.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60점 안 나오는 사람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안 나오면 다시 시험 봅니다. 답 가르쳐주고 60점 이상 나올 때까지. 그래서 다시 봐야 되니까 어쨌든 시험 60점 안 돼가지고 수료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5번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나면 실무교육은 지금 서울에는 건국대, 한양대, 동국대학교 대학에도 위탁되어 있습니다. 서울 그 열린사이버대학교 이런 데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협회가 있으니까 혹시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하고 열린사이버대, 평택대, 인하대 이런 데서 12월 달만 저는 실무교육합니다. 한 달만. 처음에는 엄청나게 사람 많이 오니까. 근데 뭐 1월 달부터는 제가 학원 강의를 다 해야 돼가지고 실무교육 거의 못하긴 하는데 저한테 듣고 싶으면 동국대, 직무교육도 동국대에 그냥 안 가도 됩니다. 직무교육은 인터넷으로만 들으면 됩니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는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인터넷에 듣고 그냥 돈만 내고 수료증 출력하면 됩니다. 돈 다 내야 되고요. 공짜로 하는 교육은 오직 지금 하고 있는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지원하기 때문에 공짜로 거래사고 예방 교육합니다. 이번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등.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우리 프린터 31번 맨 밑에 5개 정리해놨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이중소속 금지, 그 다음에 비밀준수의무 금지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3개가 있어요. 그게 개공 등이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개공 플러스 소공이 정리되어 있고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죠.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비용을 지원하니까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공짜로 교육합니다. 나머지는 다 돈 내야 되고요. 94페이지 4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10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우리 프린터 40번에 동그라미 10번, 40번에 동그라미 10번, 48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95페이지 교육제도 5개가 있는데 5개 교육 중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딱 하나가 있네요. 뭔가요? 시도지사가 할 수 없는 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즉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 중에서 개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에 직업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5개 교육 중에서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연수교육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나머지는 교육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교육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그 대신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은 안 받으면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육 통지해 주는 게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해 줍니다. 그럼 나머지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언제 교육한다고 안 알려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교육받아야 돼요? 개업하거나 취직하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교육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는 대신에 안 받으면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실무교육 한번 폐업하면 무조건 다시 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교육제도 봤고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벌칙입니다.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보통 이런 게 출제가 잘 안 되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출제 안 하면 다 100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벌칙 두 문제, 행정처분 평균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행정벌, 행정벌이고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요. 행정형벌,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에는 다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 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상투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신설된 게 세 가지가 신설됐습니다. 시공시,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 다음에 허위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즉 왕따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업에는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비회원업소와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적발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둘 다 시인데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이고요. 이 마지막 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시세 5억밖에 안 하는데 우리 아파트도 7억에 올리라 매물. 옆에 아파트 7억인데 왜 우리는 5억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누구든지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브노트 9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6번, 7번, 8번 밑줄 쳐놨죠? 새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암기 프린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린 거는 22번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유사 명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경우 양수 대여받은 경우 등록증, 자격증 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위반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이것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암기 프린터는 23번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암기 프린트 23번하고 지금 98페이지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죠. 예, 우리 요약집에는 98페이지에 9번, 10번, 11번 밑줄 친 게 23번 프린트에는 2번, 3번, 4번으로 되어 있죠. 이게 요약집을 나오고 나서 입법 예고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거기 98페이지, 99페이지에 보니까 시행령에 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시행령에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죠.
그 98페이지 맨 밑에 2020년 2월 21일부로 25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옛날에 이게 400만 원이었어요. 즉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옛날에 400이었는데 지금은 250 둘 다 안 하면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자료도 제시 안 하면 99페이지 맨 위에 5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8개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9번, 10번, 11번은 서브노트 만들 때만 해도 9번, 10번, 11번이 구체적 기준이 500인지 300인지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 기준이 이게 9번, 10번, 11번이 500만 원으로 예고가 되어 있어요. 입법 예고.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것을 알아보려면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한번 지금 쳐보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다시 입법 예고를 찾아보시면 입법 예고 치보든지 아니면 찾아보면 되겠죠. 위에 칼럼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 들어가가지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치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어 있고요. 그게 첨부 파일 한글 파일로도 PDF 파일로도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자료는 옛날 내드렸죠. 이거 입법 예고된 거 내드렸는데 분실했으면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순서가 차이 다른데 차이가 나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23번에 있는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프린트 23번에 보면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 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운 해공 명령 교. 자, 세 가지가 올해 신설됐다고요. 이게 취공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세 개가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확부모추. 자, 먼저 이게 구체적 기준이 500, 400, 300, 200, 100이 있습니다. 확이 뭐냐면 확인 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둘 다 안 하면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500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250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400에서 바뀐 거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 기준도 시험에 출제됐어요. 대통령령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이게 부모추 이게 신설됐다고 부가 뭐냐면 부당한 표시가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허위 매물 올리는 겁니다. 월세 50만 원인데 20만 원짜리 있다고 매물 올리는 거예요.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다가 그 손님이 전화하면 예, 진짜 20만 원짜리 있습니까? 하면은 예,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싸기 때문에 금방 나갈 수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택시 타고. 해서 택시 타고 가보니까 금방 나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적발되면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가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허위 매물 올리겠어요? 그 굳이 5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20만 원이라고 올렸다고 해서 20만 원이 그래야 될 수가 없죠. 50만 원짜리 주인이 20만 원을 안 내놓잖아요. 이 세를. 그래서 이거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청량 유인을 하기 위해서 손님 끌기 위해서 미끼 상품을 우리 인터넷 같은 데 뭐 쿠팡 같은 데도 보면 90% 할인 이렇게 돼 있어야 클릭을 하고 들어가 보잖아요. 손님들이 싸다고 시세보다 싸게 돼 있어야. 그럼 일단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한다더라고. 개공개사들이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도 옆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안 하면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연락도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세는 실제로는 5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반 정도는 욕하고 가고 절반은 다 알아보니까 50만 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온 거 그냥 다른 거 계약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청량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 매물을 올린다고요. 이제는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그 다음에 추는 뭐냐면 확부모. 모가 뭐냐면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겁니다. 모니터링이 화면 지켜보는 게 모니터링이죠. 관찰.
감시, 감동 뭐 이런 거가 모니터링, 컴퓨터 모니터 화면 본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허위맵을 올리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요. 지켜볼 수 있는데 그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 위반 행위 확인 및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했는데 거부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이 세 개가 신설됐으니까 특히 신설된 걸 주의하시라고요. 올해 신설됐다. 그 다음에 개운 해공인데 구체적 기준이 이제 400만 원부터는 500, 400, 300인데 걔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에 대해서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협회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임원에 대해서 해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구체적 기준은 4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오늘 했죠.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300만 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2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 연수교육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구체적 기준이 그 우리 서브노트를 보시면 99페이지에 보면은 99페이지 방가로 3번 맨 위에서 두 번째 박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방가로 갑은 법 위반 상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0만 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30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는 50만 원, 6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입니다. 최대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 시험에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답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면 X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최대 100만 원이라는 거지 100만 원 이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죠. 100페이지 요약집 10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 구체적 기준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는 아니고 여기다 2분의 1을 더하면 150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시험에 이게 나오면 헷갈려요. 연수교육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고요. 다만 구체적 기준,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우리 요약집은 100페이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암기 프린트는 26번에 있습니다. 명칭, 광, 반납, 보이계휴, 자,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이 있습니다. 명칭, 광, 반납, 보이계휴. 자, 명칭 표시 위반인데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을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칙개공 즉 중개인이 자격증이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광고하면서 광고할 때는 뭘 표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명, 소연 등 다섯 개를 표시해야 된다고 했죠.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또는 개업공개사 연락처, 그 다음에 이 등록번호가 올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도 광고할 때 적으라고. 아직 확정 안 돼 있고 입법 예고되어 있고요.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7월 말 정도 되면 이게 확정될 것 같아요. 성명, 소연 등. 여친 소연, 성명이 소연이다. 성명, 소연 등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될 겁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3번에 적어놨죠. 43번에 맨 밑에 보니까 법조문 있는 순서대로 제가 성명,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 이렇게 해놨더니만 인터넷 듣는 분들이 이렇게 명소, 연등성, 명소, 연등성보다는 성명, 소연 등이 더 암기하기가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뭐 암기하는 건 어쨌든 이거 다섯 개 기억은 해야 돼요. 표시 광고할 때 이런 걸 안 하면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차 과목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차와는 달리. 자, 등록증 취소되고 나서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은 30만 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을 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개시 의무 위반입니다.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되는 게 4개입니다. 등수보호자, 등록증 원본, 중개보 수열표, 보증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입니다. 그 다음에 6월 초가 무단휴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고요. 3월 초가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20만 원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우리 그 프린트 56번 프린트 56번을 보시면 2분의 1에 동그라미 3번 자격정지, 동그라미 4번 업무정지, 동그라미 5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6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4개를 박스 묶으시고요.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 2개는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있는데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즉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라면 이 400만 원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또는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2분의 1을 더하면 600만 원, 2분의 1을 빼주면 200만 원인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가중하더라도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은 초과할 수 없으니까 500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100페이지에 그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인데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등록관청이 부과하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하거나 그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했는데 거부한 거래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원, 연수교육원 시도의사가 실시하니까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의사가 부과를 하고요. 나머지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는데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지사가에게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 안 하면 시도의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그 100페이지 국토부 장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옆에다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하나 더 적어내야 되겠네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바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들이겠죠. 뭐 닥터아파트, 부동산 114, 부동산 뱅크 등등 많아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부동산도 있죠. 근데 지금 시장 점유율이 네이버 부동산이 아파트는 70%를 점유하고 있고요. 원룸은 직방이 70%를 점유하고 있대요. 인터넷 시대에는 1등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면 뭐든지 1등만 살아남는다고요. 중개업소가 아파트 단지 안에 3개 있으면 그 중에 한 개는 잘 되고 나머지 3개 중에 한 개는 거의 월세도 못 낼 수도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고 극과 극에 어디든지 항상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는. 자, 101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3번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네요. 법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안 하고는 우리 공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부과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과태료를 빨리 내면 20% 할인해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주차 위반 스티커 끊기면 빨리 내면 20% 할인해 주잖아요. 그런 게 우리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한 것 중에서 간판, 불법 간판 철거 명령을 등록관청이 할 수 있고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 절차는 들을 청, 들을 문. 청문을 하고 안 하고는 공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청문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청문서를 피청문인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법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은 뭡니까? 한쪽이 잘못했는데, 잘못은 한쪽이 했는데 벌하는 건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즉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받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잘못했다면 사장만 벌받고 직원은 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은 사장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중개사무소에서는 사장 말 안 들으려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면서 한번 싸웠어요. 싸웠다기보다 말 대꾸 한번 했어요. 그냥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저보다 8살 어리고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에요. 근데도 계속 잔소리하고 미치겠더라고. 한 6개월 동안 근무하는데 정치적 견해도 저하고 다르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면 되는데 텔레비전 보면서 누구 욕하고 막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그냥 말 대꾸 한번 했어요. 말 대꾸 한번 하니까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사장한테 말 대꾸 했으니까. 그리고 말 대꾸 놓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니까 그다음부터는 월급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몇 대 몇인데 그 한 건 들어오면 주기로 했는데 들어오는 게 지금 계약해도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잔금 치르잖아요. 그럼 한 달 후에
월급 받아야 되는데 월급 받으러 다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달라고 소송하고 뭐 이렇게 달라고 계속 찾아가고 하면 되는데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인데 그리고 저보다 나이도 젊고 이런 분한테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또 그 다른 중개사무소에는 제가 나쁜 놈이고 돈 다 줬다 하고 이렇게 또 소문내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예? 양아치라고요? 돈 많이 벌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돈이 많아요. 집도 한 세네 채 되고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려면 좀 잔인하게 해야 되고요. 근데 뭐 저도 돈만 인생에 돈이 필요 조건이긴 한데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고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필요하긴 하죠. 자본주의에서 우리나라같이 신자유주의 경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만 벌 건지 젊은 분들은 돈만 벌려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뭐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돈에 연연해 하진 않아요. 자, 양벌규정 101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제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 직원을 벌한 외에 그 사장에게도 뭘 부과한다고요?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시고 벌금형을 과한다. 즉 직원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해서 벌금 1천만 원 받아도 사장은 무조건 1천만 원 받는 게 아니라 1천만 원 이하를 받죠.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입니다. 벌금입니다. 직원 잘못으로 절대로 징역 가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직원 잘못으로 징역 간다고 하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할 수 없겠죠. 혼자 근무하는 게 낫겠죠. 차라리 벌금형만 받고 직원형은 절대 안 갑니다. 다만 밑줄 지났는데 이 다만을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이라고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실이 없으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잖아요. 이게 해당되면. 여기에는 보조원 등이 중개무에 관하여 같은 법을 위반하여 그 개업공개사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판례입니다. 즉 이게 뭐냐면 직원 잘못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도 개업을 못하거나 취직을 못하지는 않는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이라고 할 때 이 법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판례가. 만약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아도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면 직원이 역선택할 수도 있겠죠. 사장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벌금 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이 법에 의한 벌금으로 해석해야 된다.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은 것도 억울한데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우리 자본주의에서 가혹한 처사이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법조문에는 없는데. 101페이지 동그라미 3번. 고용인이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해도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양벌 규정은 행정 형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령인데 여기까지가 법령에서 28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최근 3년간 70점.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파트에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7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럼 35문제가 사실 법령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 그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 보면 법령이 70% 내외,
실무가 30% 내외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거의 법령에서 다 나왔습니다. 최근에 공인중개사법 출제 경향을 보면 실무라 하더라도 법조문에 있는 실무,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이렇게 판례나 법조문에 있는 것 위주로 출제됐다고요. 최근 경향은 실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런 게 나왔어요. 실무 예를 들면 집 구경시키러 오래된 집 고택 이런 걸 구경시키러 갈 때는 밤에 데리고 가는 게 좋으냐 낮에 데리고 가는 게 좋으냐 이런 거 시험에 나왔어요. 그건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뭐가 더 좋아요? 뭐 밤이 더 좋다 그러면 속이라는 거잖아요. 잘 안 보일 때 가가지고 오래된 거 그게 그런 건 요즘은 시험에 내지 않는다고요. 뭐 예를 들면 또 뭐 물건을 보여줄 때 하루에 10개 넘게 보여주는 게 좋다 한두 개 보여주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건 사람마다 어떻게 좋아요? 많이 보여주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아니면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건 좋지 않다 답이 뭐냐고요. 하루에 너무 많이 보여주면 결단을 못해 절대로.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건 좋잖아요. 저도 처음에 실장으로 취직해가지고 하루에 10개 너무 성실하게 보여줬어요. 계속 자꾸 보려고 하는 게 계약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처음 오는 손님은 보기만 보지 절대 계약 안 하죠. 우리 백화점에 가도 맨 처음에 가서는 옷 보고 다른 데 가보고 올게요 하고 와요 안 와요 다른 데가 똑같은 거 있으면 안 와요. 그래서 처음에 손님 받는 사람이 불리해요. 맨 마지막에 받는 사람이 유리하다고요. 다른 데 가보고 올게요 해놓고 와요 안 와요. 올 수도 있어요. 없으면 있으면 안 올 가능성이 많죠. 거기서 입어보고 그냥 옷 사버리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한 군데만 가보고 계약 잘 안 해요. 세 군데 이상 가본다고요 손님들이. 그래서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다. 뭐 옛날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 생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 거의 이것도 실무잖아요. 이런 실무는 거의 안 나오고 법적 근거가 있는 거 판례가 있는 실무 위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가 중요한데 쉬었다가 103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터 하겠습니다. 문제 남은 거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